음란물이 갑자기 딱 뜨게 되면 그 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 바로 끄기. 나는 음란물을 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보다 음란물 나한테 필요 없어. 음란물 나한테 1도 도움되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저절로 음란물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더라고. 나한테 도움 안 되는 거에 굳이 체력 쓰고 시간 쓸 필요가 있어? 그럼 생각만 바꾸면 되나요? 아니, 우리가 마음은 음란물 필요 없어 하더라도 갑자기 스마트폰에서 음란물이 뜨면 저절로 눈이 간다? 그러니까 음란물 필요 없어 라는 마음 가짐과 함께 상황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해. 음란물을 보기 힘든 상황을 만드는 거야. 음란물을 보게 되는 사이트나 어플, 게임, 채널 같은 거 과감하게 삭제하기. 그리고 SNS에서 음란물이 뜨게 되면 관심 없는 동영상이나 관련 동영상 표시 안 하기로 체크하기. 음란물 차단 어플이나 청소년 보호 어플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까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또 각자마다 음란물을 보고 싶은 시간이나 상황이 있을 거야. 혼자 집에 있을 때 음란물을 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하면서 음란물을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야. 왜냐면 혼자 있을 때 무의식적인 습관화된 행동이 나오기도 쉽고 위험한 행동도 하기 쉬워지거든. 그럴 때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가족들이 있는 거실에서 하기, 그리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고 자기. 이렇게 내 상황을 조절해가는 거야. 그리고 심심해서 음란물을 보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음란물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은 음란물 말고 내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나만의 취미 활동을 만들어 보면 좋겠어. 바라쌤 추천은 우리 넘치는 에너지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을 추천할게. 음란물이 갑자기 나오면요? 모든 상황을 예상할 수 없잖아요. 맞아. 그렇게 우리가 상황을 조절해도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아. 인정. 대신 이것만은 기억하자. 오늘 하루만. 이거 하나만? Nope. 한번 보면 계속 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야. 음란물이 갑자기 딱 뜨게 되면 그 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 바로 끄기. 그리고 기분을 환기시킬 수 있게 다른 행동을 바로 하는 거야. 방에서 나와서 가족들이 있는 거실로 간다든지 아니면 집 밖에 나가서 햇빛을 맞으며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샤워를 한다든지 많이 해소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음란물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해소되게 된다. 별다를 게 없는데요? 너 이거 해봤어? 해보고 얘기해라. 하지만 음란물 중독에 깊이 빠진 친구들이나 혼자 힘으로는 음란물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거야.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친구나 아니면 학교 상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솔직히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야. 그래서 음란물이 보고 싶어질 때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관리를 부모님께 부탁을 드린다든지 중독에 대해 학교 상담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보는 거야. 아니면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에 전화를 한다든지 우리 푸른아우성의 온라인 상담실 박정사 상담실에 글을 남겨줘도 좋아. 그리고 음란물과의 이별은 오늘, 지금, 바로 하는 거야. 오늘 하루만 하면서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자고. 정말 소중한 너희들이 하찮은 음란물에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바라쌤이 응원할게. 바라쌤이 알려준 방법을 썼는데도 음란물을 끊기 어려운 사람 또는 음란물을 이겨낸 나만의 방법이 있는 사람은 댓글을 달아주세요.